네, 지난 9월 평양 회담 때 남북 정상이 함께 타고 카퍼레이드를 했던 이 오픈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벤츠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오픈카가 북한 열병식 때 등장했던 방탄 벤츠와 비슷하다고 안보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오픈카 뒷좌석에 나란히 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한 주민 10만여 명의 환영 속에 평양 시내에서 깜짝 카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남북 정상의 사상 첫 동반 카퍼레이드로 기록된 이날 등장한 오픈카는 독일 벤츠사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를 개조한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오픈카에 대해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이 이미 제재 위반이라고 지목한 북한 열병식 벤츠 차량과 유사하다는 설명입니다.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because they haven't done anything to warrant getting rid of the sanctions yet. 앞서 지난 9월 미국 상무부는 이 방탄 장치가 설치된 벤츠 차량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중국인 딜러 마위눈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의 벤츠 차량은 유럽에서 제조된 후 미국에서 방탄 장치가 추가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